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쌀과 달걀로 만든 소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메밀의 끈기가 없어 달걀이나 쌀 소바를 만들었습니다. 소바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수 모양으로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메밀로 만든 모든 것, 수제비나 죽도 소바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메밀 가루는 국수로 만들기 힘들었기 때문에 끈기 있는 부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참마와 쌀뜨물, 달걀 등의 끈기가 강했기 때문에 소바를 만드는 재료로 환영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동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니가타에서는 후노리를 찐하기로 사용해서 소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전통 요리로 전해지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재료가 해초라면 해초, 참마면 참마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가장 얻기 쉬우면서 끈기가 있다면 별미인 소바를 만들 수 있었으니 지역마다 특이한 소바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마와 밀가루 쌀밥, 쌀뜨물, 쌀가루 등을 이용해서 소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지만 에도시대 달걀은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관계로 흔하진 않았지만 당시 고급 소바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우동이 먼저 유행했던 에도에서는 밀가루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다른 연결 재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쌀과 달걀, 밀가루, 참마 등 연결 재료를 알아봤는데요. 값이 저렴해야 소바의 연결 재료로 사용하기 쉬웠다고 합니다. 달걀처럼 고가의 식재료는 그림의 떡처럼 인식되었다는 거죠. 이중 맛이 가장 좋은 연결 재료는 메밀가루였습니다. 따로 소개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식재료의 냄새나 맛 때문에 소바 고유의 맛을 해칠 수 있지만 메밀가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과 끓여죽을 만드는 방법은 가장 안전한 연결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쌀이나 밥을 이용한 소바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밀가루에 모두 밀려버렸습니다. 1단계로 끝나는 작업이 2단계로 늘어나는 것은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현재 소바를 만드는 연결 재료로 가장 최적화된 재료는 밀가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섞기만 하는 사용법인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맛있는 소바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